안녕하십니까. 마른 행복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주 두 도전자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 한 분은 뭐 대한민국 가요계의 뭐 몸짱. 한 분은 또 S라인. 아. 와우. 2008 북경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준비한 중간점검 미니올림픽. 이번 주 도전 종목은? 1976년. 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최초 금메달을 땄죠. 어떤 종목인가요? 레슬링이요! 그렇죠! 와! 오늘 저희가 펼칠 종목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와, 진짜요? 모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84년 LA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원기 전 메달리스트입니다. 와!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마냥 패더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원기.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바로 그 주인공. 대한민국은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레슬링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접 시범을 한번 볼까요? 사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점짜리입니다. 태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테르 자세처럼 1점을 따게 됩니다. 뒤로 돌아 들어가면 1점이라 1점입니다. 상대방을 내어서 오! 이게 이제 3점짜리입니다. 5점으로써 한 게임이 끝납니다. 나 안 하는 거지. 대회 때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옵니다. 저희가 할 거는 지금 보시는 정식 레슬링이 아닙니다. 레슬링 양말 벗기기입니다. 레슬링 규칙을 적용하되 적용하되 양말을 먼저 벗기는 사람. 김원기 84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해설위원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예. 야, 보여줘, 보여줘. 자, 축구 살기로 하죠. 보여줘. 축구 살기로. 야, 축구 살기로 합니다. 박팀이. 아, 현지형 빨라요. 예. 빨라, 역시 빠릅니다. 유인영 선수가. 현지형. 와, 유인영 선수 굉장히 강력하네요. 야, 무릎 꼭 치고 나갈 필요 없잖아. 김태 선수가 지금 뒤로 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점을 먼저 합금을 합격으로. 예. 예. 이 점. 지금 예, 벌써 6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우리 옆구리기를 계속 돌리고. 드디어. 예. 네. 예. 앞니까지. 네. 이혁재 선수가 아주 오늘 사죽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 관식이네. 몇 마대로요 지금. 다시. 이혁재 씨 양말을 못 비셔야죠. 저 여유. 세 번째 대결은 남녀 혼합 단체전 경기를 한번 제가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설마 여자들 제가 옆구리기 아 예. 어휴. 과연 인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